아, 오늘 차량 늦을까봐 여기서 저 두 분 기다렸잖아. 아, 정말요? 어제부터요? 어, 그럼요. 어머, 여기서 밤을 새신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이거 지금 신문지 이거 놓고 주무신 거예요? 세상에. 요즘 이렇게 주무시면 감기 걸리세요. 이게 신문지 하나지만요. 네. 이게 그래도 되게 따뜻해요.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20장, 30장은 있어야 되겠구만. 내가 봤을 때 한 100장은 있어야 따뜻할 것 같아요. 몇 장인지 궁금하시죠? 네. 어, 궁금하죠? 저희 프로가 뭐죠? 바로 궁금한 건 못 참는 과학실험 타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실험 주제는요. 네. 과연 겨울 바깥에서 살 때 이 신문지가 몇 장까지 필요할까? 아, 입니다. 괜찮네요. 잠깐 우리 빨리 우리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위해서 실험하러 네. 가볼까요?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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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시죠. 가시죠.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같은 추운 산에서 며칠씩 등산을 합니다. 산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산악인들은 어떻게 추위를 이길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따뜻한 물을 늘 보온통에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만약 그것 없을 시에는 우리가 메고 왔던 배낭도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도 잠은 안 됩니다. 최대한 내가 자기 자신한테 최면을 걸어서 잠을 자지 않고 천천히 말을 해서 나를 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실험을 정확히 하려면 사실은 신문지 한 장을 넣고 하룻밤을 꼬박 지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은 밝은 대낮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그렇게 뭐 춥지도 않고 햇살하지도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더 확실한 실험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짠! 보기만 해도 아우 추워! 냉동차 대용용! 짠! 바로 네. 그 말로 만든 냉동차. 아, 와. 뭐 이 안에 들어간 뭐 그냥 어 겨울 날씨 같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죠. 열어볼까요? 네. 자, 오. 자. 와. 오. 인기. 오. 와, 인기 상황이네요. 한번 온도를 봐야 되니까. 네. 인기 씨가 지금 몇 도예요? 오, 되게 추워요. 지금 몇 도예요? 영하. 영하 5도요. 오. 와, 엄청나 진짜. 정말 그래요. 저기 뭐 저거 뭐죠? 어? 저기 뭐 있어. 저거 있어요. 오늘의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하 5도를 유지하고 있는 냉동차 안에 신문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15분 동안 누워있어야 한다. 실험 시작 5분이 지나면 신문지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실험 전과 후에 하와이맨의 체온을 측정해서 그 변화를 비교한다. 과연 겨울밤을 버티려면 신문지 몇 장이 필요할까? 지구는 독수리 5형제가 지키고 겨울밤은 우리가 지킨다. 하와이맨 6형제 빵브라밤! 저희가 냉동실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네. 저희 참가자의 체온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도일지 궁금한데요. 자, 네미 씨. 몇 도인가요? 네, 36.1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도. 야, 완전 국궁입니다. 자, 그러면 스윙! 신문지 두 장으로 15분을 버틴다. 한 장은 바닥에 깔고, 한 장은 덮고. 자, 깔고, 한 장은 덮고. 야, 그런데요. 네. 신문지 두 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지, 한 장은 깔고, 한 장은 덮었는데, 바지 쪽은 아예 덮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윗부분만 약간 살짝 덮여서, 덮으면 만화하지 않나. 역시, 1분 만에 일어나는 하와이맨! 아,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안 됐죠? 자, 너 왜요? 헬스장에서요? 나오세요. 인겜 나는 거 봐요. 오. 자, 여기 카메라 여기 좀 잡아주세요. 닭살 들어가시죠. 아오, 닭살 지대로다. 아, 아까 들어올 때는 36.1도였죠? 아, 지금은? 네. 35.1도. 체온은 1도가 떨어졌다. 신문지 도전은 실패.
오! 몇 도인가요? 36.6도가 나왔습니다. 36.6도. 자, 아... 그럼 다섯 장 저희가 한번 다시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입! 신문지 다섯 장을 들고 냉동차로 들어간다. 영감하다, 하와이맨! 어! 아, 쌉니다! 야, 그 다리 두 개를 이거 쌌어요. 자, 허리 부분을 덮고요. 그래도 아까보단 많이 가려진다. 버티려고 애쓰는 하와이맨, 과연? 개인적으로 하세요. 어, 자세 바꿉니다. 아이고, 추워서 안 되겠다. 작전 변경! 이번엔 새우잠 자세로 변신! 아우,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인다. 자! 어! 자, 추워. 자,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굉장히 지금 부들부들 떨고 계신데. 지금 제일 그 신체적인 힘든 부분이 어디신가요? 다요. 너무 추워가지고 다요 막 이러시는 거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자, 지금 영화 온도가 여기지만 한 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그럼 저희 바로 나가 있겠습니다. 네, 나가주세요. 네. 신문 전의 온도는 영상 3.5도. 오돌오돌 떨고 있는 불쌍한 하와이맨. 아니야, 하와이 새우. 과연 목표 15분을 채울 수 있을까? 10분 만에 시험 중단! 빨리 나오시겠네요, 지금. 야. 어떤가요? 35.5도. 실험 전보다 1.1도 떨어졌다. 이번엔 실패! 아, 36.7도. 자, 그러면 세 번째 참가자 신문지 10장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 이번엔 신문지 10장!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온몸을 최대한 신문지로 감싸 가려본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형태가 약간 애벌레가 그렇죠. 거기에 쌓인 듯한 느낌이죠. 국내 최초 공개! 하와이산 냉동 애벌레! 그러다 5분도 안 돼 거기서는 아까 34.9도. 재우는 34.9도. 몸도 못 채우고 신문지 10장도 실패. 신문지 20장 김늘면 전격 투입. 36도. 자, 갔다 왔을 때도 체온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또 후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됐나요?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기분이 어때요? 기분 아주 좋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상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니, 뭐 하세요? 신문지로 옷 만드세요? 온몸을 신문지로 둘둘만은 김늘매! 오, 이거 아이디어 좋네! 하나, 이로, 세, 여섯, 팔, 일, 도, 만, 신문지 내부 온도는 13.2도! 그래도 아까보단 온도가 높다! 5분 경과 후 신문지 내부 온도는 16.3도! 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주위와 싸우는 진짜 사나이 김늘매! 저항한...